안녕하세요. 옥트 스택 오늘 다리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저처럼 이런 의자를 하나 옆에다 가져다 주세요. 자, 그리고 덤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가져오시면 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덤벨을 하나씩 잡아주시고 앉았다 올라왔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반만 반만 하셔주세요. 천천히 내려왔다가 후 하면서 올라오세요.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오세요. 코 해주세요. 후 발끝 방향 약간 45도 무릎 방향이랑 똑같이 나가게 무릎 같이 약간 천천히 내려왔다가 천천히 올라오기. 천천히 내려와서 천천히 올라주세요. 이번에 덤벨을 들지 말고 버려주시고 똑바로 서신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하시면 런지 그대로 갈게요.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무릎이 거의 바닥이 발락발락하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손으로 왼쪽 앞벅지랑 엉덩이를 만져서 여기가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주세요. 특히 왼쪽 엉덩이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축되고 늘어났다가 수축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좀 몸을 움직여서 그쪽 근육을 더 사용하려고 노력해주세요. 대신 무릎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릎에 그런 데미지가 있으니까.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2초 남았어요. 좀 더 왼쪽 엉덩이에 집중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자, 이제 반대발 오른쪽 발 앞으로 놓고 왼쪽 발 뒤로 놓고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허벅지, 오른손으로 엉덩이 만져서 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확인. 좋아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올라올 때 내뱉어 주시고 내려갈 때 복부 후. 자,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균형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이 생겨서 더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계속 해주세요. 자, 엉덩이 만지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정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덤벨을 양손에 들어주시고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런지를 한 발씩 하는 거예요. 왼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머리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오른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자, 이거를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쭉 좋아요. 15초 남았어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엉덩이 왼쪽 오른쪽이 잘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6초 남았습니다. 자, 5, 4, 좋아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의자 갖고 오라고 했었죠. 의자를 부른 다음에 오른발을 오른발까지 걸쳐보세요. 그 다음에 덤벨은 버리시고 그 상태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왼발을 앞으로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
한숨 내뱉고 들어가는구나. 후. 너무
편 상태로 앞에 보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자,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엉덩이 뒤쪽 다리 집중하면서 뒤쪽의 힘으로 올라오려고 하세요. 후. 하체 루틴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